올겨울 추워진 날씨에 마음을 포근히 녹일 수 있는 특별한 콘서트가 열렸습니다. 아이들과 함께하는 2022 희망 울림 콘서트. 희망과 감동이 가득한 그곳으로 지금 바로 저와 함께 가시죠. 그 첫 번째 장소는 바로 부산의 한 초등학교. 네, 여러분 오늘은요 아주 평화로운 토요일입니다. 그런데 토요일임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공연을 준비하기 위해서 모여있다고 하거든요. 과연 어떤 학생들인지 지금 저랑 함께 들어가 보시죠. 아니, 어떤 공연이길래 이 주말에도 나와서 연습을 하나요? 궁금한데요. 아까 어디선가 리코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은데 이쪽인 것 같아요. 지금 바로 가보시죠. 말이 끝나기 무섭게 들려오는 리코더 소리. 많은 친구들이 옹기종기 모여서 연습하고 있더라고요. 시작 전에 가볍게 소리를 맞춰보는 것 같았습니다. 네, 이렇게 주말에도 학교에 나와가지고 연습하는 이유가 있나요, 혹시? 희망 울림 콘서트라고 드디어 우리가 거기를 서게 되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아주 많이 들떠있고 연습에도 너무 열심히 잘 참여해줘서 너무 고맙습니다. 아하, 우리 친구들이 희망울림 콘서트를 준비 중이었군요. 그렇다면 희망울림 프로그램은 어떤 걸까요? 부산 시민의 문화예술 분야의 정서 함양을 위해 기획한 캠코의 대표적인 사회공헌 프로그램입니다. 부산 지역에 있는 초, 중, 고등학교의 문화예술 동아리들은 모두 지원하실 수 있고요. 강습비, 단복, 악기 등을 지원해드리고 연말에는 콘서트를 개최하여 그간에 열심히 연습한 결과를 보여드릴 수 있는 자리도 마련해드립니다. 요약을 하자면 희망울림이라는 이름 그대로 부산 지역 초중고 학생들에게 맞춤형으로 문화와 예체능 교육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라고 합니다. 얼마 동안 연습했어요? 이번 연도 1학기부터 지금까지 연습했어요. 어머, 그렇구나. 그럼 한 1년 정도겠네. 네. 그죠? 어떻게, 뭐 재밌어요? 네. 뭐가 그렇게 재밌어요? 리코더를 불고 연습하는 게 재밌어요. 오메. 그러면 친구들이랑 같이 연습하는 거는? 그게 더 재밌어요. 아, 재밌어요? 거. 아, 그렇구나. 우리 그때 공연 나가야 되잖아요. 네. 좀 안 떨리나요? 조금은 떨려요. 희망울림 콘서트! 이 힘찬 기운을 그대로 받아서 중학교로 찾아가 봤습니다. 이번에는 과연 어떤 팀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공연 앞두고 마지막 연습이다, 맞지? 네. 처음부터 끝까지 안 끊고 한번 가보자. 자, 갑니다. 귀에 탁탁 꽂히는 난타 소리. 이번 희망울림 콘서트를 위해서 전문가에게 체계적인 강습까지 받았다고 하는데요. 자율 동아리 활동을 하는 아이들이 학교 생활 만족도가 일반 아이들보다 훨씬 높다. 그런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그 학교 학창 시절에 문화예술 쪽 자율 동아리를 하나 한다는 것이 학창 시절을 아주 의미 있고 그리고 이제 학습의 요욕을 북돋울 수 있는 계기가 된다는 생각을 했었고 좀 전문적으로 지도해 줄 분이 필요하던 차에 한국자산관리공사하고 초록어린이재단이 이런 동아리 사업을 좀 지원한다는 공문을 받고 우리가 그러면 한번 그 지원을 좀 받아서 동아리도 활성화시키고 아이들의 발표를 통해 좀 성취감도 좀 가질 수 있게 그런 의미에서 이걸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확실히 그래서 그런지 연습에 몰두하는 집중력이 남다릅니다. 끝났다 찬 하면 박수가 나올 거란 말이야. 박수를 조금 기다려줘야 돼. 네가 빨리 그렇게 인사를 하면 안 돼. 약간 박수 좀 기다려줬다가 그 다음에 딴딴딴딴 여유 있게. 선생님의 공연 매너 강의까지. 제일 중요한 게 저희는 이제 화합이거든요. 이 타악 작품의 제일 중요한 모토라고 해야 될까요? 그거는 화합인데 그래야 소리가 맞아가고 맞고 이쁜 소리를 낼 수가 있는데 그런 면에서 가장 좋은 모습을 봤던 것 같습니다. 아이들한테. 중학생이 되니까 좀 학업적으로 스트레스 생기는데 난타로 시원하게 빵빵 치니까 좀 장담 외우기도 어렵기도 한데 또 다 외웠을 때 다 외우고 완주했을 때 그런 상쾌함이 있는 것 같습니다. 드디어 2022 희망울림 콘서트 날이 밝았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은요 희망울림 콘서트 대망의 공연 날입니다. 빠빠빠빠빠라밤. 네, 오늘을 위해서 우리 친구들이 정말 열심히 노력을 했다고 하는데 제가 더 떨리고 긴장이 됩니다. 일단은 지금 먼저 들어가 보시죠. 후! 모든 공연이 그렇듯
본 공연 전에 리허설이 한창이었는데요. 혹시나 놓친 부분은 없을까? 다시 한번 꼼꼼히 확인해보는 우리 학생들. 자, 일단은 여러분 출연자 대기실이거든요. 다들 지금 연습하고 있는데 들어가보도록 하시죠. 역시 연습해. 연습이 중요하지. 아니 오늘 네. 우리 콘서트 하잖아요. 네. 어떤 공연 준비했어요? 저희 오늘 댄스 공연 준비했는데요. 네. 세븐틴 노래랑 뉴진스 노래랑 저희 또 팝송 준비했습니다. 아 그래요? 근데 오늘 콘서트인데 너무 표정이 밝아요. 오늘 마음 어때요? 지금 마음? 저희 대회가 아니라서 그런지 조금 긴장이 덜 되는 것 같아요. 어머! 아 진짜로? 네. 아 알겠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저도 관객석에서 잘 지켜볼게요. 희망올림 콘서트 파이팅! 즐길 준비되신 분들은 박수와 환호 한번 크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연 시작과 동시에 힘찬 난타 공연이 이어지는데요. 우리 반송중학교 학생들입니다. 땀 흘려 열심히 연습한 만큼 절도 있는 그 모습에 관객분들도 눈을 뗄 수가 없는데요. 실제로 콘서트장에서 들으니까 발끝부터 소름이 싹 돋더라고요. 희망울림 프로그램은 부산 지역 어린이와 그 청소년들의 그 문화 예술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캠코만의 대표적인 사회공헌 활동입니다. 이번 콘서트를 통해 그 열정과 재능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던 것 같아 매우 기쁩니다. 네. 앞으로도 부산 시민과 동행하는 공공기관으로서 다양한 계층과 소통하고 부산 지역 문화예술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저희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 피날레를 장식한 공연은 바로 반여 초등학교 학생들이 준비한 리코더 합창 공연입니다. 현장에서 어떻게 준비한지 아니까 이 공연을 보는데요. 쓸데없이 제가 울컥하더라고요. 우리 친구들의 리코더 소리와 합창이 그야말로 참 감동적이었습니다. 보시는 우리 부모님들도 흐뭇하셨겠죠? 우리 친구들 정말 최고예요. 최고! 진짜 오늘 진짜 맨 처음에 완전 떨렸는데 되게 친구들이랑 같이 해가지고 좋은 것 같아요. 다음에 하게 된다면 네? 또 하고 싶습니다. 공연하니까 어때요, 마음이? 약간 제가 틀린 부분도 있어가지고 조금 네? 아쉽기도 하지만 그래도 저희 후배들이 잘해줬기 때문에 그래도 좀 괜찮은 것 같습니다. 오늘 공연 보시는 거 어떠세요? 너무 감동적이었고요. 또 가족들이 함께하는 게 또 의미 있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못 만나다가 이렇게 같은 자리에서 공연하니까 참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자, 우리 친구 여러분 정말 고생 많았어요. 최고! 아이들과 청소년이 함께하는 문화 콘서트 희망 울림 콘서트라는 이름 따라 희망도 울리고 뭉클하게 우리의 마음까지 울린 시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공연이 계속될 수 있게 저희도 희망 울림 프로그램 함께 응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이팅! 마음 깊이 전해진 감동과 희망의 울림. 우리 아이들의 꿈과 미래를 응원합니다. 지난 봄, 20년 전 봄의 초입에 후련히 떠났던 그가 다시 전시장에서 존재감을 드러냈습니다. 바로 걸레 스님 중광인데요. 이번 전시에는 1980년대 중광의 작품들이 선보였습니다. 중광의 등장은 당시 한국 화단에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는데요. 81년도에 전시했던 그 작품들이에요. 이 작품이 81년에 한국 미술계 초대 데뷔전을 감행했어요. 그 시대는 정말로 놀라운 도전이었어요. 솔직히 말해서 비난과 또 아주 칭찬과 이것이 엇갈린 센세이션을 이렇게 전시였어요. 생전 본인의 생각을 거침없이 밝혔던 중광. 이번에 중광 스님을 스튜디오에 직접 모셔서 여러 가지 한번 여쭤보기로 했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어서 나오십시오. 네. 병장입니다.
이런 중요한 행사 때는 오늘도 정성들이 입고 나왔어요. 네. 돈이 없으셔서 이렇게 입으십니까? 아니면 좀 이것도 뭔가 독특한 걸 과시하시기 위해서 입으십니까? 그게 아니고 이거 입은 지가 한 근 15년 되는데요. 이 같은 옷을요? 네. 네. 그러니까 이 옷을 입고 저 여행을 갈 때 많이 입습니다. 근데 척히 자연스러운 사람인데 보평 타는 그런 선입감을 보니까 내가 파격격식으로 네. 보이는 거지. 난 지금 자연스럽게 사는 거죠. 중광의 고향 제주는 그를 어떻게 기억할까요? 내천이 흘러 바다와 만나는 조용하고 한적한 마을에서 자란 그를 기억하고 기록한 흔적이 바다와 맞닿아 있습니다. 본명 고창률. 생전 고향을 그리워하고 사랑했던 중광의 삶이 이렇게나마 고향에 남아 있습니다. 내가 제일 개구리는 짓궂었고 그저 이런 낙서 같은 거 그저 방해하면 그저 의뢰 낙서 같은 거 이런 게 그래서 맨날 어머니에게 매맞고 그래도 어머니에게 아이고 살려다 빌다가 또 어머니 조금만 피하면 또 낙서하고 매맞던 기억 그리고 뭐 그래도 그렇게 놀긴 놀아도 그림 그리면서 이제 그 조금 글 짓는 문장 그런 건 상당히 좋아서 칭찬을 받고 있다고. 혼란의 시대를 살았던 예술가. 극심한 가난 속 격랑을 헤치며 돌파구를 찾던 그는 고된 일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현재 제주국제공항 인근의 도로 공사장에서 일을 했던 중광. 당시 현장 감독과의 마찰로 억울한 누명을 쓰고 교도소에 수감됐던 그는 이후 인생의 전환기를 맞게 됩니다. 경상남도 양산. 중광은 1960년 25살이 되던 해에 이곳 경남 통도사에서 출가합니다. 구화 스님으로부터 삭발 수계하고 중광이라는 법명을 받게 되죠. 정진의 방편이던 그림은 중광의 인생에 더 깊이 스며들었습니다. 중광 스님은 뭐 고향이 제주도지만 여기 출가를 해서 구차자라는 큰 스님 밑에서 이제 출가를 해서 공부를 하고 무글 중자죠. 중자잖아. 빛광자. 무글 중자라는 것은 중첩되어 간다는 걸 우리가 표현할 수가 있거든. 뒤에서 이제 후광이 일어나서 사람들을 이렇게 감복시키고 그리고 저는 그런 뜻에서 그런 이름을 지어주지 않았는가. 이제 제 방에 선방으로 이제 다니면서 수행정진하고 그러다가 한 10년 후에 다시 통도사를 와서 금당이라는 집 옆에 방을 하나 얻어서 그때 어떤 그림을 조금씩 그렸어. 20대 후반 무렵 중광을 끊임없이 사로잡았던 것은 바로 달마였습니다. 스스로 깨친 자가 아니면 그릴 수도 없다는 달마. 하루에 수십, 수백 장을 미친 듯 그려냈던 그 자체가 그에겐 곧 수행이었습니다. 어떤 격식에도 얽매이지 않는 자유자재한 선을 놓고 평자들은 선화라고 합니다. 대상을 의식해 분석하고 묘사하는 것이 아니라 대상과 하나가 되고 결국 경지를 뛰어넘는 장르. 붓 하나에 근원적인 생명의 파동을 실어 그리는 것. 중광의 그림에서 느껴지는 놀라운 힘은 바로 그것입니다. 중광예술 근본이 획이다. 그 필획으로 일필휘지했을 때 내 자신의 호흡, 숨소리, 호흡이 그대로 그 전달이 돼서 튀어나온다는 거죠. 어떤 그 주저함도 없이 그냥 찰나로 순식간에 일필휘지로 해내는 그런 것이 글씨의 생명이기도 하겠고 예술의 근본이기도 하겠고 중광의 경우는 그런 그 일필휘지로 달마를 그려도 천이면 천, 만이면 면 다 다르게 그 구성되어지는 것. 유화로 가서도 마찬가지, 추상으로 가도 마찬가지, 행위예술로 가도 다 같이 한 맥으로 이제 연결이 된다. 중광예술에 있어서
핵심은 그 획이다. 그리고 그거는 그 생명력이다. 중강은 역사 전통으로서 서화, 특히 필묵을 서구 유화, 아크릴, 그리고 그 도자기뿐만 아니라 뭐 행위예술까지도 녹여냈던. 그래서 중강예술은 용광로다. 모든 것이 융복합되는 이 시대에 오히려 모델 전형이 된 작품들을 벌써 30년, 40년 전에 중강을 만들어 놨다. 어승생 깊은 고래 인간 중광의 오롯한 예술론과 열정이 된 것은 탈출하듯 떠났지만 늘 마음이 닿아 있던 고향 제주였습니다. 스님이 가지고 있는 DNA, 스님이 가지고 있는 어떤 인성, 모든 어떤 그 정신은 제주도 사람이거든. 제주도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어떤 영적 세계는 또 다르다고, 육지에서 가질 수 없는. 가장 원초적이고 솔직한 주제를 화두로 삼아 가장 통렬하게 열린 세계를 노래했던 중광. 동심과 어머니, 그리고 제주는 그의 예술 세계의 근원이었습니다. 제주시 한경면 저지 문화예술인 마을. 이곳에 중광미술관이 조성될 예정인데요. 제주 출신 작가로서는 처음으로 이제 공기미술관이 지어지는 거거든요. 이제 미술관이 지어질 이 여기가 청정자연, 제주의 가치가 고스란히 남아있는 곳이거든요. 스님의 정신을 그 곶자왈이라는 그 지대와 연결될 수 있는 명상이라든가 또 이런 그런 체험, 이런 것들을 통해가지고 스님의 작품의 세계를 제주의 또 다른 다양한 문화와 요소와 어떻게 잘 결합을 해가지고 이제 새로운 콘텐츠로 만들어 나갈 것인가. 중광이 세상을 떠난 지 20년. 제주에서 중광의 작품에 대한 기억과 기록 작업이 더 활발히 움직이고 있습니다. 중광이 남긴 작품은 고향의 문화예술을 살찌우고 새로운 생명력을 만들지 않을까요? 제주를 찾아오신 관광객들도 중요하지만 제주에서 다양한 활동을 해나가고 있는 이제 우리 젊은 세대들에게 이런 다양한 작품의 세계를 같이 이렇게 공유를 하면서 그러한 정신이 이어졌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중광. 후광이 일어나 사람들을 감복시키라는 의미의 이름처럼 시간이 흐를수록 그 이름의 의미는 더욱 빛나고 있습니다. 종교와 현실을 가뿐히 넘나들었던 유연한 사람. 인간의 본성과 예술의 본질을 끊임없이 고민했고 탐구했던 중광이 세상에 남기고자 했던 이야기들은 시간이 흐를수록 더 깊은 감동과 울림으로 퍼져나갈 것입니다. 오늘은 촬영하기에 앞서서 저한테 숙제 하나 주셨잖아요. 뭐 애정하는 물품들 좀 챙겨오라고? 촬영 컨셉이 뭐길래 이런 숙제 주신 거예요? 오늘의 주제는 What's in my bag입니다. What's in my bag? 어? 그거 요즘 그 셀럽들이 많이 하는 그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 또 제가 그거 하라면 또 자신은 있죠. 제가 또 별명이 편의점이에요. 없는 게 없는 가방을 들고 다닌다고. 다시 꺼내볼게요. 어때요? 완전 완벽하죠? 그러면 지혜 씨, 재난 상황에 대비해서 비상 배낭에는 뭐가 들어 있습니까? 비상 배낭이요? 글쎄요. 해야지 한 적은 있었는데 솔직히 구체적으로 생각한 적은 없는데 뭘 어떻게 챙기면 좋은 건데요?
지진부터 대형 산불과 수해까지 점점 더 빈번해지고 있는 재난. 분명 준비가 필요할 텐데요. 색다른 전시를 통해 기후위기의 시대, 우리에게 어떤 대비가 필요할지 알아봅니다. What's in my bag? 사람들의 비상배낭을 한번 열어볼까요? 경주 황리단길에 위치한 한 갤러리. 이곳에서 색다른 전시가 열리고 있다는데요. 기후위기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는 기후재난에 미리 대비하는 것들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오늘 경주에서는요, 이 내용과도 관련이 있고 또 기후재난에 대해서 대비할 수 있는 유용한 정보도 할 수 있으면서 또 재미까지 더해진 이색 전시가 열리고 있다고 합니다. 옛 정미소를 개조한 갤러리 안에는 여느 전시와는 조금 다른 느낌의 풍경이 펼쳐지고 있는데요. 관람객들의 참여로 함께 만들어가는 전시라고 합니다. 순환대 프로젝트의 하나다라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근데 이 순환대 프로젝트가 무엇일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네, 순환대 프로젝트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이 주관하는 사업 중 하나입니다. 그중에서 인간과 사회, 자연 생태계의 순환을 주제로 해서 기후위기 시대를 맞는 우리들의 다양한 고민들을 프로젝트 형태로 한번 풀어보자라고 해서 진행하고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재난구호단체인 APAT 코리아는 국내 재난 현장을 다니며 피난소에서 생기는 어려움을 파악하고 재난에 대응하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교육하고 있는데요. 이번 순환대 프로젝트에서는 어떤 이야기를 풀어내고 있을까요? 이곳 전시관의 주제 그리고 뭐 내용들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요즘 재난이 많이 발생하고 있잖아요. 재난이 발생하고 대피소를 가게 되면 프라이버시다던가 개개인의 상황을 배려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번 전시는 어떻게 하면 인간의 존엄성 그리고 인간다움 그거를 대피소 안에서 어떻게 지킬 수 있는지 서로 고민한 흔적들 그 결과물을 전시하게 되었습니다. 재난 상황에서도 나의 존엄을 지키는 방법이라 그 내용이 더 궁금해지는데요. 이번 순환랩에서는 무려 99명이 실물 비상배낭을 꾸리고 존엄물품을 챙겨보는 프로젝트가 진행됐습니다. 어린이부터 경주에 거주하는 외국인까지 나이, 성별, 국적에 따라 비상배낭 속에 챙긴 존엄물품도 모두 달랐다고요? 네, 외국인분들 참여를 하셨다고 들었거든요. 네네네. 근데 어떤 좀 차이점이 있었을까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비교하기 전에는 몰랐는데 다른 단체들 한 거랑 봤을 때는 이렇게 전원 물품에 대한 내용들이 조금은 많이 다른 것 같기는 하더라고요. 어쨌든 한국에 와서 생활을 하기 때문에 제일 중요시 여기는 게 여권이랑 등록증, 네. 신분이죠, 신분. 네. 뭘 준비해야 되는지 아니면은 또 어떤 쪽으로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지를 이렇게 같이 이야기해보고 배워볼 기회가 없었는데 사실 한 번도 해보지 않았던 그런 중요한 문제를 구체적으로 구상해보고 토의해보고 또 준비해보고 하는 과정이 실질적으로 되게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비상배낭을 어떻게 꾸릴지 직접 고민해볼 수 있는 코너도 있었는데요. 시민들도 처음으로 비상배낭에 대해 고민해보는 시간을 가집니다. 어떤 걸 챙겨가고 싶을까요? 그럼 어떤 걸 중점으로 좀 꾸려보셨어요? 저희는 일단 생존에 가장 필요한 생수랑 그리고 여자들의 필수품인 뭐 생리대랑 그리고 세면도구 그리고 제가 수족냉증이 심하거든요. 양말도 골랐고요. 저체온증 걸리면 안 되니까 우유도 했고요. 아, 그럼 책은 또 왜 나오신 거예요? 책 누가 넣었죠? 책 왜 넣으셨어요? 무의미한 시간을 보내기보다는 뭐 책이라도 한 글자 읽어서 의미 있게 좀 시간을 보내고 싶은 거죠. 네. 이지혜 리포터도 직접 비상배낭 꾸리기에 도전해보는데요. 몇 개 안 되는 물품 앞에서도 고민은 깊어집니다. 저는 한 이 정도 챙겨보겠습니다. 일단은 뭐 정말 생존에 필요한 물 이런 건 필요하고 또 이렇게 먹고 살려면은 이런 뭐 이것저것 챙기고 싶은 게 많은 이지혜 리포터. 욕심껏 담은 것 같은데 어우 저 정도면 가방이 터질 것 같은데요. 다 들고 갈 수 있어요? 안 돼요? 아니 근데 솔직히 말하면 뭘 가지고 가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비상배낭을 꾸릴 때는 나의 심리적 안정과 존엄을 지켜줄 물건도 챙기면 좋고요. 너무 욕심내지 말고 운반 가능한 만큼만 채우는 게 좋다고 합니다.
이제 잘 꾸릴 수 있겠죠? 아, 그리고 또 하나 재밌어 보이는 전시품이 있었는데요. 이건 뭘까요? 아니 여기는 아까부터 눈길이 자꾸 가더라고요. 좀 색다른 공간인 것 같은데. 근데 여기는 뭔가요? 이제 요즘 1인 가구가 많잖아요. 근데 이제 정작 피난소에 가면은 1인 가구들이 배려를 많이 못 받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1인 가구 청년들이 모여서 최소한의 프라이버시나 존엄을 지키기 위해서 만들어 본 공간이에요. 피난소에서도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할 때, 1인 가구도 편히 쉴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할 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 청년들이 모여 직접 고민하고 설계한 대피소 1인 공간 키트라고 합니다. 오, 꽤 아득해 보이는데요. 일단 재난이라는 것 자체가 사실 좀 갑자기 닥친 상황이라서 많이 뭔가 마음이 지치고 좀 힘들 수가 있는데, 그럴 때일수록 더 쉬어가야 하지만 그럴 수 없었던 지금까지였다면 또 이런 공간이 마련될 때 좀 더 좀 안락한, 좀 안정적인 휴식을 취할 수가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재난이 발생하는 건 막을 수 없지만 재난 이후에 일어나는 모든 심리적, 물리적 피해는 대비하는 만큼 줄일 수 있다고 하죠. 재난에 대한 색다른 전시를 통해 어떤 대비를 해야 할지, 재난 피해자들에겐 어떤 도움이 필요할지 함께 생각해보는 계기가 됐습니다. 저도 한번 오늘 참여해본 소감을 기록해봤어요. 이 재난 상황이라는 것은 언제 어떻게 우리의 일로 다가올지 모르는 부분이기 때문에 평상시에 이렇게 미리미리 대비해두는 것이 필요하겠죠. 오늘 덕분에 좀 인간의 존엄성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재난 상황에 대비할 수 있는 유용한 정보까지 알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의 비상배낭에는 어떤 물품들을 넣어보실까요? 이번 기회에 한번 고민해보고 미리 준비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기후위기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재난 상황에 대비해 어떤 준비를 해야 할지 생각해 볼 수 있었던 2022 순환내 프로젝트. 올해가 가기 전에 여러분도 안전을 위한 준비 해보는 건 어떨까요? 지난 봄 대형 산불이 지나간 경북 안동 땅. 다시 봄이 찾아왔지만 그 어디에서도 생명의 기운을 느낄 수 없었습니다. 산불 피해 지역은 남는 게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수목뿐만이 아니라 토양까지도 생태계 자체가 약 30년 가까이 정지되고. 이제 한반도 어디도 대형 산불의 안전지대는 없습니다. 산불의 피해를 막기 위해 우리는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 할까요? 대형 산불의 심각성을 처음으로 경고했던 2000년 동해안 산불. 9일 밤낮으로 타오르며 동해안 산림의 절반을 태웠습니다. 22년이 지난 후 우리는 또다시 큰 불을 만났습니다. 수많은 진화 헬기와 첨단 장비로 맞섰지만 여전히 우리는 화마 앞에서 무기력했습니다. 점점 거세지고 강해지는 산불을 어떻게 다스려야 하는 걸까요? 낮다 하면 대형 산불로 번지는 데다 최근 그 빈도도 더욱 잦아지고 있습니다. 지난 5년간 동해안 지역에서는 100헥타가 넘는 대형 산불이 빠짐없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네, 본부 보내세요. 원주에 있는 산림항공본부. 카피했습니다. 예년보다 두 달이나 더 빨리 대형 산불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처음 불이 난 곳은 영덕군 지풍면 삼화리. 불은 오후 5시에 진화됐으나 다음 날 새벽 2시경 다시 살아난 불씨가 문제였습니다. 농업용 반사 필름이 전신주에 닿으며 시작된 산불. 순간 초속 20m의 강풍은 불을 키웠고 바싹 마른 잡목이 가득히 쌓인 숲은 그 자체가 땔감 역할을 하며 숲속에 긴 불길을 뻗어가고 있습니다. 완전히 진화됐던 불이 이렇게 다시 살아나 애를 먹이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소나무가 어느 정도로 불에 약한지 화렵수인 굴참나무와 소나무를 비교해보았습니다. 타고 남은 재를 막대로 뒤적이자 굴참나무 잎은 다 타버린 반면 소나무 잎은 불씨가 금세 살아납니다. 재발화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우리가 겉표면은 불이 없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그 속에는 잔불이 그대로 살아있습니다.
영덕 산불이 일어난 지 보름도 안 돼 또다시 대형 산불이 발생했습니다. 이번 불은 아무도 예상치 못한 내륙 지방에서 시작됐습니다. 그동안 대형 산불의 70%는 동해안에 집중되어 있었지만 최근 들어 내륙 지방에서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산불 조심 기간이 시작되기도 전에 너무나 많은 불이 나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 부쩍 예년과 다른 징후들이 감지되고 있습니다. 1월 달부터 저희가 산불 중앙 대책본부를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많게는 뭐 하루에 15건 정도가 발생을 하기도 하고요. 동시에 뭐 한 10건 정도를 저희가 여기서 관리하기도 하는데. 대형 산불은 4월 동해안이 공식처럼 여겨졌지만 시기가 앞당겨지고 있습니다. 3월 4일 발생한 울진 삼척 산불은 어쩌면 예견된 재앙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기후 변화로 인한 가뭄과 건조, 지형적인 영향으로 인한 강풍, 빽빽한 소나무 숲과 켜켜이 쌓여있는 연료. 모든 조건이 갖춰진 상태에서 불은 동해안의 숲과 도시를 마치 게릴라처럼 마음껏 넘나들었고 213시간 43분 동안이나 우리를 끈질기게 괴롭혔습니다. 기후 위기와 함께 우리에게도 피할 수 없는 현실로 다가오고 있는 대형 산불. 지금까지와는 다른 새로운 대책이 필요해졌습니다. 그렇다면 산불의 대형화를 초기에 저지할 방법은 없을까요? 이 화두가 여기를 때리고 올라간 패턴이지. 종합적으로 여기 있는 군지표를 봤을 때는 다 한 방향이 나오는 거야, 한 방향. 동해안의 환경과 비슷한 30도의 경사. 바람이 없는 상황에서 30도 경사의 불은 평지에 비해 4배 정도 빠른 속도로 확산했습니다. 초속 6m 정도의 바람이 가해지자 무려 78배 이상이나 확산 속도가 빨라졌습니다. 불똥이 이제 여기저기 날아다니는 현상을 우린 비화, 그리고 일반 국민들께서는 도깨비불이라고 알고 있는데 이 불이 최대 우리나라에서는 2km까지 날아가서 2km 앞에 또 다른 산에 산불을 전이시키기도 하고 실제 호주에서는 35km까지 날아간 그런 사례들도 있습니다. 지난 여름 산불이 발생한 그리스 에비아 섬은 결국 주민 2천여 명이 모두 배를 타고 섬을 탈출해야 했습니다. 산불과 사투를 벌이는 건 그리스뿐만이 아닙니다. 이탈리아와 스페인을 비롯한 남부 유럽은 물론이고 남미와 미국, 캐나다까지 지구 곳곳이 불타고 있습니다. 문제는 기후변화와 산불이 하나의 고리처럼 연결돼 있다는 겁니다. 지난해 7월 한 달 동안 전 세계 대형 산불로 배출된 탄소는 3억 4천만 톤. 우리나라 전체가 6개월 동안 내뿜는 탄소 배출량과 맞먹습니다. It is indisputable that human activities are causing climate change. Human influence is making extreme climate events, including heat waves. 지구상에서 가장 춥다는 시베리아도 예외가 아닙니다. 지난 여름 300건이나 되는 산불로 솟구친 연기가 북극까지 퍼졌습니다. 시베리아의 기온은 38도까지 치솟았고 지표면 온도는 평균 10도 이상 높아졌습니다. 과연 기후 위기가 우리나라에는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고 있을까요? 헬륨가스를 가득 채운 커다란 풍선을 준비하는데요. 상층 약 35km까지 올라가면서 대기의 기압, 기온, 습도, 중앙 풍속을 관측합니다. 관측 센서를 매단 풍선은 1초에 6m씩 상승하면서 고도별로 기상 상황을 관측하고 수집된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전송합니다. 전국 12개 산림항공관리소가 보유한 산불 진화 헬기는 모두 47대. 헬기도 부족하지만 진화 현장마다 헬기가 물을 뜰 수 있는 담수지도 늘 부족해 헬기 기장들을 곤란하게 합니다. 대형 산불 시기가 1, 2월로 앞당겨지고 있는 만큼 겨울철 담수지 관리도 소홀히 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한파에 저수지가 얼어붙어 불을 잡을 수 있는 골든타임을 놓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위험한 현장에 투입될 수 있는 드론 기술 개발도 헬기 부족의 공백을 메우는 현실적인 대안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최근 헬기가 뜰 수 없는 야간에 운영되는 열화상 드론 덕분에 산불 현장에서 보다 정확하고 효과적인 진화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고층 건물에 비상용 엘리베이터가 있듯이 고도가 높은 우리 산림에는 진화대원들이나 진화장비를 재빨리 투입할 수 있는 도로망이 필요합니다. 위치 확인 시스템을 활용한 산불 재난 안전 통신기입니다. 나무에 단말기를 갖다 댑니다. 등산객의 발길이 잦은 곳에는 어김없이 산불 무인 감시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조작하지 않아도 스스로 상하 좌우로 움직이며 숲의 상황을 24시간 본부로 전송합니다. 반경 40m 이내 소나무 숲에 물을 살포할 수 있는 수막 타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스마트폰을 활용해 현장에 사람이 없더라도 언제 어디서나 작동시킬 수 있습니다. 대형 산불은 그 즉시 산림에 피해를 일으키는 것은 물론 깊은 후유증을 남깁니다. 지난 여름 일본 아타미시에서는 순식간에 마을을 덮친 산사태로 주택 100여 채가 부서지고 20여 명이 실종됐습니다. 숲을 태운 건 한순간이지만 그 부주의한 몇 초가 산림의 수십 년을 아사가 버립니다. 기후위기로 산불은 이제 현실이 됐고 봄철에 거의 일상처럼 안고 살아야 되는 이 현실에서 산불 피해 지역을 다시 건강한 숲으로 복원시킬 것인가가 숲은 우리의 또 다른 얼굴이자 모습입니다. 기후 위기라는 재앙 앞에 흔들리고 있는 우리 오늘 이곳에 든든히 뿌리내릴 희망 하나를 심어봅니다.